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오로롤레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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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 the disco scene. 고마를 털어라. Let's go, 털!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우리 듣고 있는 쇼다논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고막을 간지럽히는 곧단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음악이 멈추지 않죠? 30분 동안. 자, 고털 오늘의 주인공, 독보적인 컨셉과 세계관을 노래하는 그룹, 아, 다크하고 몽환적인 뱀파이어 엔하이픈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7인조인데 두 분만 대표로 나오셨어요.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클릭!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안녕하세요. 컬투쇼는 첫 출연이시죠, 그죠? 맞습니다. 야, 이 잘생긴 친구들이 다 어디 있었던 걸까요? 한 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의 리더 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훈, 정훈. 예, 워낙 바빠갖고, 그죠? 예, 자.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완전체를 저번부터 계속 모시고 싶었는데 너무 바쁘대요, 엔하이픈이. 아, 저희도 컬투쇼 사실 예. 어렸을 때부터 그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제작해서 그러니까 유튜브 그 레전드 사연들 네. 레전드 사연들 나오는 거 많이 들어봤죠. 진짜 맞아요. 많이 봤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실감이 안 나요. 좀 힘들고 우울할 때 그렇죠. 저희 거 들으시면서 많이 이겨냈죠. 네. 네. 우리가 좀 숟가락을 얹죠. 슈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멋진 아이돌들이 탄생할 때까지 이미 엔하이픈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말씀드릴게요. 1억 뷰를 돌파한 뮤직비디오가 벌써 2개가 넘고요. 와우. 이번 신곡 앨범으로 자체 신기록도 세웠대요. 발매 당일에 110만 장을 판매를 했고 초동 판매량으로 밀리언셀러에 등극하기는 와. 와우. 와. 게다가 빌보드 200 차트의 4위로 진입을 하고요. 아. 와. 그룹 전원이 명품 브랜드 프라땡 알죠? 프라땡? 아. 거기 앰버서더로도 발탁이 됐답니다. 오. 야, 명품의 예. 앰버서더. 오. 어때요? 글로벌한 인기를 좀 실감하고 계십니까? 응? 요즘에 많이 좀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희가 해외로 많이 요즘엔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어때요? 반응들이?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저희 팬분들 이제 엔진분들 엔진이라고 네, 엔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딱 엔진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면 어깨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도 아니고 외국 분들이 막 이렇게 네, 나와 계시고 맞아요. 와 가장 실감했을 때는 하나씩 얘기해 볼까? 딱 피부로 느꼈을 때 구체적으로. 저는 사실 저희가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데뷔를 해서 해외에 나갈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네. 근데 첫 해외 스케줄이 아마 독일이었나 아 맞아요. 독일. 네, 독일에서 한 4만 분 정도 K-POP 많은 K-POP 그룹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페스티벌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인이어를 뚫고 들어올 정도의 그런 함성을 처음 느껴봤어요. 맞아, 그래서 네. 되게 놀랐어요. 놀랐어요, 진짜. 아, 진짜. 네. 독일에서. 네. 유독 독일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다른 나라도 인기가 많겠지만. 그게 아마 유럽이나 근처의 나라들에 계신 팬분들이 전체가 거의 다 독일로 모였어요. 맞아요. 모이셨대요. 그렇군요.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고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곡은 아무래도 엔하이픈의 신곡 요걸 들어봐야 될 텐데. Sacrifice. 와우. 예, 요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 Sacrifice라는 곡이 저희의 타이틀곡은 아닙니다. 후속곡이고 후속곡이에요. 지금 활동 중이고요. 약간 섹시한 그런 무드의 팝 R&B 곡이고요. 팝 R&B. 네, 맞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희생을 다짐하면서 나를 집어삼켜서 상대방의 일부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를 집어삼켜서 너의 일부로 삼아달라. 네. 오. 좋은 얘기네요. 뱀파이어 컨셉이. 뱀파이어 컨셉이네요. 네, 맞습니다.
컨셉 트레일러를 찍기 위해 액션 스쿨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액션을 하는 건 처음이라 스쿨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어쨌든 춤을 좀 추는 그런 직업이죠. 그러니까 몸을 좀 쓸 줄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하루 만에 금방 다들 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네. 피겨 선수 출신이에요? 맞아요. 제가 피겨 스케이트 선수 출신. 우와, 아름답겠다 선이. 좀 많이 듣습니다. 네. 언제까지 했어요, 피겨 선수는? 19살 때, 9살 시작해서 와, 오래 했네. 네. 와, 되게 유명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와, 지금도 타면 뭐 장난 아니겠네요, 그죠? 아, 뭐 나쁘지 않죠. 네. 트리플 악셀 뭐 이런 거 할 줄 알 거 아니에요. 그걸 하고 딱 그만뒀는데 지금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 멋있겠다. 알겠습니다. 아, 자, NHYPEN의 후속곡이죠, 후속곡. 맞습니다. 자, 이 노래 듣고 올게요. NHYPEN의 Sacrifice. 이 노래도 좋네요. Sacrifice.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아, 그런 느낌이 싹 들어요. 아, Sacrifice라는 노래였습니다. 두 분은 뭐 각자 생각할 때 타이틀곡이 Bite Me 하고 Sacrifice 하고 어떤 게 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다 마음에 들겠지만 뭐가 더 좋아요? 저는 아이고 못 정할 것 같아요. 약간 두 개가 너무 다르죠, 느낌이.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또 다른 수록곡을 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 네. 어떤 거예요? 그거 소개해 주세요. 저는 샤콘느라는 곡을 좋아하는데 그게 약간 힙합이랑 약간 R&B랑 좀 섞여 있는 그런 곡이거든요. 근데 아, 곡을 개인적으로 멜로디가 좋아하고. 좋아서 네, 그 샤, 곡을 샤콘느요? 샤콘느. 아, 무슨 뜻이 뭐예요? 샤콘느. 그게 약간 죽음의 무도 그런 컨셉인데 외래어인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옛날에 19세기, 18세기 그때 아 18세기, 17세기, 18세기의 약간 죽음의 무도. 죽음의 무도. 네. 정원은 어떤 거 좋아해요? 저는 타이틀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저희가 여태까지 뭔가 타이틀곡에 대한 스펙트럼이 되게 넓었어요. 약간 다양한 곡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되게 뭔가 새로운 그런 느낌으로 찾아와가지고 네. 되게 좋습니다. 여태까지 타이틀곡 중에 제일 맞던 것 좋았던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많이 들어주시죠. 반응도 좋고. Bite Me. 예. 방청객이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방이 아니에요.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청객 질문을 좀 받아보고 있는데 8198님 요거 우리 성우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아이돌도 5만 원 이상 결제 혹은 등기 수령 시에 아이돌 사인 하나요? 아, 그 사인할 때 개인 사인이 있는지 앨범 사인인지. 아, 저는 저는 사인 다르거든요. 저도. 오, 아 진짜요? 저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래? 저는 네. 다르거든요. 그냥 이름 석자 양정은 딱 쓰는데. 아 진짜? 앨범에도 하고 그렇게 그 사인 팬들이 사인은 또 다른 거 있죠. 사인은 다른 게 있는데 약간 창피해가 제가 약간 이것도 한번 써. 한번 해봐요. 제 사인이 그런 데서 하기에 조금 창피해요. 약간. 되게 캐릭터처럼 해놔가지고 귀여워요. 눈썹이 있어요 사인에. 저도 얼굴이 들어가갖고 그런데 하긴 좀 그래요. 그렇구나. 자, 고막을 털어 이제부터는 우리 NHYPEN 멤버 두 멤버가 직접 손수 골라온 노래로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털성은 우리 정원 씨가 숙소에서 기상송으로 틀고 싶은 노래라 그러는데 현재로 틀고 있지는 않은 거죠? 네, 지금은 안 틀고 있습니다. 예, 틀고 싶은 노래인 거죠? 네. 예, 직접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주세요. 예, 비 선배님의 깡. 아, 깡. 네. 이거 안 일어나나? 이거 안 일어나는구나. 이거 틀면 바로 일어나긴 해요. 진짜. 아 진짜? 네. 와,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저희가 사실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하게 된 그룹인데 PD님들이 저희가 그때 너무 안 일어나니까 깡을 확성기를 엄청 틀어주셨어요. 아침마다. 그래서 그걸로 항상 깼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깡이라는 곡을. 그러면 그 기억 때문에 이 노래 무조건 깨겠다. 이제 와 이게 리더 선발 과정이 따로 있었다는데 NHYPEN 리더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해주시겠어요? 리더 선발 과정. 리더를 예. 이제 개인의 MBTI라고 했죠. MBTI. 그런 성향을 좀 분석을 했어요. 누가 가장 리더에 잘 어울릴까를 후보를 뽑아서
거기서 또 정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투표를 한 건 아니고? 투표를 하진 않았어요. 네. 어. 근데 리더가 됐잖아요, 정호 씨가. 맞습니다. 어. 어떤 성향 때문에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약간 뭣도 모르고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 네, 딱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다른 멤버들이 볼 때 어때요, 성훈이? 리더하기 잘한 것 같아요, 정훈이. 네, 정훈이가 하기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감사합니다. 어리지만 약간 너무 성실해서. 성실하고. 네, 가장 성실해서 해서. 성훈은 네. 성실하지 않습니까? 저도 성실합니다. 제일 성실한 두 명이 나왔습니다. 자, 정원 씨가 숙소 생활에 약간 불만이 리더로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네. 불만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어. 그럴 때 공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면 멤버들이 또 듣고. 아, 그렇죠. 그렇죠. 회사도 듣고. 사실 이 성훈 형은 그런 게 없어요. 나이스. 네, 멤버 중에서 진짜 잠을 진짜 안 깨는 멤버가 있어요. 아, 있죠. 있죠. 잠 네. 욕심 많은 친구들이 네.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실명을 밝히진 않겠지만 네. 진짜 가끔 보면은 웃음이 나올 정도로 놀래요. 이렇게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 네. 만화 같아요. 그럼 못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그건? 근데 눈은 떠 있어요, 보면. 뜨고 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깬 거 같은데 안 일어납니다. 와, 그럼 어떻게 깨워요? 그냥 깡을 틀어도 안 일어나? 깡을 틀어도? 진짜 약간 그냥 멤버들이 먼저 가면은 자기 혼자 두고 간 줄 알고. 맞아요. 늦었나 하고. 그렇게 일어납니다. 연기를 더 해줘야겠네, 깨우려면. 네, 그래야 돼. 자, 이 노래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곡은요, 우리 성훈 씨의 인생 K-POP 곡이라고 합니다. 어떤 노래인지 갑니다. 네, 비인님의 레이니즘입니다. 오늘 곡이나 비의 노래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네요. 이게 맞춘 게 아닌데. 맞춘 게 아닌데. 비를 됐어요. 좋아해서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진짜 애기였을 때 뭔가 K-POP이라는 그런 음악을 약간 처음 알게 된 음방에서 본 처음으로 처음 본 이 네. 노래 근데 이게 너무 그때 거고. 멋있어 보였어요. 멋있죠. 네. 비는 멋있죠. 지금 본 적 있어요 실제로? 네, 저희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프로듀서님이었어요. 아, 프로듀서였구나. 네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했어요? 네, 그때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와, 야, 2022년 SBS 가요대전에서 피겨 선수 차준환 씨랑 콜라보 무대를 했습니다. 이야. 아, 끼를 보여줬구나 제대로. 네. 워낙에 어릴 때부터 알던 선수 같이. 차준환 선수랑. 네, 알고 있었죠. 서로 유명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준환이 형이 좀 더 유명하긴 했는데. 네네, 서로 뭐 네 유명했죠. 일단 너무 잘생겨갖고 차준환 선수도 잘생겼잖아요. 맞아요, 잘생겼어요. 이야. 어땠어요? 그냥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감해가지고. 네. 네. 준환 형은 아직 이제 선수로 그리고 저는 아이돌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사실. 그것도 SBS 그 무대에서 한 명은 국대로 한 명은 국가를 대표하는 아이돌. 네. 이야, 역시 SBS. SBS 역시 리더. 아이돌이란 꿈이 이제 피겨 선수도 너무 잘했었는데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캐스팅이 저 처음에 들어왔는데 계속 안 했어요. 뭔가 계속 피겨만 하다가 뭔가 하다 하니 이제 아이돌을 계속 들어왔다는 거는 막 뭐 나이별로 계속 네? 약간 관심을 갖고 봤네요. 그 대형 기획사들에서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까 해서 두 개를 병행해서 하다가 병행해서 네, 서바이벌을 한다고 해서 그때 딱 피겨는 그만하고. 이제 서바이벌로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꽤 오래 피겨를 했는데 조금 아쉽기도 했는데 근데 그때는 이게 재밌었어요. 이 준비 연습생 생활이 그래서 저는 네, 무대에 서는 게 좋고 맞아요. 그래서 하게 되는 거야 사실. 네. 아, 9096님 방청객이 문자를 보냈네요. LA에서 콘서트 할 때 갔었어요. 오늘 생각지도 못했는데 직접 만나서 너무 좋아요. 어디 계세요 9096님? LA에서 와, 저분 잠깐 마이크를 한번 틀어 마이크 한 번만 잡아보세요. 예. LA에서 살고 계십니까? 네. 오. 근데 LA에서 어떤 콘서트 할 때 갔었어요? 혼다 스튜디오에서. 혼다 스튜디오. 단독 콘서트? 네, 맞아요. 네. 워낙에 NIFM 팬이에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친구들이 팬이에요? 친구들이 팬, 본인은 팬. 아 지금 놀란 거죠, 좀 오늘 NIP 나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금. 진짜 그렇죠? 정말 우연이구나. 와 콘서트 때 어땠어요? 저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원래 아이돌 이런 가수들 팬이 누구 좋아하는 아이돌 있어요? 노래를 자주 듣고 그래요. 노래를 자주 듣고.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친구들이 완전 부러워하겠다.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두 분한테 너무 멋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밌게 보고 가시고요. 자 비의 레인이 좀 쭉 들어볼게요. 다음 곡은 우리 정원 씨가 20살이 지나기 전에 커버하고 싶은 곡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곡일까요?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조니 스팀슨님의 Flower라는 곡이고요. 합성인데요? 네 맞습니다. 커버 연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커버를 하는 게 꿈이라면. 아니요 아직 하고 있진 않습니다. 아직 하고 있지. 네 있습니다. 지금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약간 성인 딱 성년의 날 하면은 장미 그리고 또 뭐 있죠 세 가지 있는 걸로. 키스. 걸로는. 네. 향수. 그쵸, 그렇게 세 가지 있는데 향수는 이제 어지러워서 못 뿌리고 키스는 이제 아이돌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플라워라는 곡을 한번 커버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워낙에 저 이 가수의 팬은 아니고 그냥 이 곡을 약간 올해에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올해? 네. 팝을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네 맞아요. 팝을. 지금 NIP 중에 혼자만 성인입니까? 몇 명 멤버가 있어요? 성인된 친구? 이제 저희 막내 친구 한 명 빼고는 빼고 다 성인이에요. 다 성인이에요. 네. 올해 성인된 친구. 네 맞아요. 올해는 저만. 네, 올해는 저만. 정원 씨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죠 이제 성인 됐으니까. 네 조신하게. 네 성인처럼 안 보이지 않아요? 성인처럼 안 보이지 않나요? 되게 동안이에요. 네. 아 제가 몇 살처럼 보이나요? 한 살? 갓난 애기 같아 진짜. 아기 고양이입니다. 별명이. 아기 고양이. 형들이 뭐 안 해줬어요? 성인 기념으로? 그때 딱 1월 1일 된 날에 성훈 형이랑 저희 멤버 중에 제이크 형이 있는데 같이 첫 술을 멤버들이랑 같이 마셨어요. 공식적으로 마실 수 있어요. 네. 예. 맥주 한잔 했어요? 네. 네. 맥주 한 잔. 아유 좋네. 잘 맞는 것 같아요 몸에?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예. 아, 정원 씨가 형들한테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있는 친구라고 하는데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예쁨 받는 노하우가 있는지 왜 예뻐요 이 친구가? 그냥 모든 행동이 좀 귀여워요. 되게 이제 딱 보시면은 아기 고양이를 닮아가지고 제가 맨날 정원이 말할 때 좀 미야옹 이렇게 옆에서 해주거든요. 그러면 잘 어울려요 되게. 그러니까요. 우리 성훈 씨 칭찬을 좀 해달라는데요. 아 제가요? 리더가 보는 성훈 씨의 장점. 성훈이 형은 일단 가장 약간 완벽주의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딱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끝내지 않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성훈이 형이랑 같이 뭔가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뭔가 끝내 이루어지고 그쵸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근성이 좋은가 보다. 네. 선수 출신이어서 그래요. 맞아요. 그래도. 기술을 하나 완성하려면 몇 번이고 연습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끈기 은근과 끈기가 있는 거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없지 않은 게 아니라 있어 그냥. 그냥 있어. 와 그러면 정원 씨도 동물에 좀 비유를 해주세요. 아 성훈 형을요? 성훈 형이 사실 우리 팬분들께서 백구로 아 맞아요. 많이 백구 네, 많이 백구. 불러주세요. 하얘서 그런 거예요. 아 약간 네. 좀 눈이 강아지. 약간 아기 강아지 닮아가지고. 네. 그러면 얘기할 때 옆에서 이렇게 해줘. 여기 야옹 하니까. 자 다음 곡은 우리 성훈 씨가 들었을 때 곡 가사 컨셉 등 모든 게 완벽하다고 느꼈던 곡이라고 하는데 어떤 곡일까요? 네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Fake Love입니다. 오 Fake Love. 어떤 느낌 때문에 이렇게 완벽해요 이 노래? 물론 뭐 잘 만든 노래지만 무조건. 곡 가사 컨셉. 가사랑 컨셉이 조금 이제 분위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좀 딥할 수 있는데 그냥 되게 대중분들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엄청 잘 풀어낸 것 같고 뮤비가 진짜 멋있어요. 팩클럽 멋있죠. 진짜 그래서 딱 보고 아 이거는 선배님들이 너무 잘 하셨
멋있다. 약간. 너무 멋있다. 그런 건 뭐 NI 분들도 만들어내면 되니까.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리더가 볼 때 이 부분은 조금 허술하지 않나 싶은 게 있죠. 좀 허술한 거 많아요, 저. 근데 많을 걸? 허술한 거.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걸 해내기 위해서 그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리는 거. 아 맞아요. 네. 네, 제가 좀 오래 걸려요. 그래요? 안 먹는 거 있어요? 못 먹는 거? 못 먹는 거요? 못 먹는 거 딱히 없어요. 네. 다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진짜 생강은 안 먹어요. 생강? 네. 뭐 음식이 많이 들어가는데 생강이? 그래서 그 다 빼요. 아 진짜? 아니 갈아서 넣는데 어떻게 빼고? 갈아서 넣는 거 못 빼죠. 그건 모르죠. 네. 들어갔지 안 들어갔지. 네, 그건 몰라요. 아 약간 그 규동 이런 데 들어가는 거. 규동 이런 데. 생강 같은 거. 생강을 맛있는데 나. 먹은 거 있어요? 저는 진짜 없어요. 다 잘 먹어요? 네. 뭔가? 가리는 그러니까 못 먹는 건 없어요. 그냥 주시면 먹는. 아 지금 주시는 그대로 먹어요? 네, 주는 대로 먹는. 주는 대로 먹어요? 고수 먹어요, 고수? 그 국수에 들어가는. 그렇죠, 쌀국수에 들어가는 거. 저도 먹어요. 그냥 먹는 것 같아요. 고수면 네. 뭐 그 정도면 다 잘 먹는 거야. 아, 성훈 씨가 이런 말을 해서 놀란 팬들이 많다고 하는데 직접 해주세요 이 말을. 네, 쌍쌍반은 잘 안 먹어요. 그게 혼자 먹으면 너무 많고 두 명이서 먹으면 너무 적어서 점점점. 나는 이게 제대로 된 얘긴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먹기엔. 쌍쌍바가 예전에 비해서 좀 크게 작아져서. 네네네. 근데 그걸 하나를 다 못 먹어요, 두 개를? 툭 잘라서 이거 그냥 한 입에 쑥 넣어도 되는데. 쌍쌍바는 그리고 툭 자르면 제대로 반반이 안 갈려. 맞아요. 한쪽이 더 많아 이쪽이. 누나랑 맨날 싸웠는데. 네 어쨌든 저는 근데 아이스크림 단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많이 맞아요. 맞아요.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자, 그러면 엔하이픈 멤버 중에 제일 잘 먹는 사람 누구예요? 잘 먹는 사람. 제일 잘 먹는. 와, 잘 먹는 거 봐. 우와. 근데 이제 몸매 관리 때문에 그 막 먹는 친구는 없을 것 같긴 해요. 희승이 형 되게 야무지게 잘 먹는. 맏형이 희승이 형인데 희승이 형이 아무리 먹어도 안 쪄요 살이. 맞아요. 그래서. 되게 승희 형도 서른 넘어가고 나이 먹으면 나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워낙에 대사량이 좋아하고 예. 그 덜 먹는 친구 제일 소식자 니키. 니키. 그 저희 막내가 니키라는 친구인데 저희가 이제 같이 밥을 먹잖아요. 같이 먹고 이제 시작 나머지 멤버들은 이제 시작이다 할 때 니키는 젓가락을 내려놔요. 금방 내려. 네. 피자도 많은구나. 피자도 한 조각 먹고 아 배부르다 하고 안 먹어요. 키가 커요. 예? 네? 180이 넘어요. 어우. 제일 커요 저희 중에. 이미 다 먹은 거 아닐까요 어렸을 때? 먹을 만큼 이미. 이미 클 만큼 커갖고. 자 방청객 문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직접 우리 성훈 씨가 읽어줄까요? 네. 주말에 위버스콘 다녀왔는데 무대 너무 최고였어요. 곧 새로 시작하는 콘서트랑 투어 스포해주세요. 5417 팬이신 모양이구나. 여기 오셨는데 그죠? 두 분 중에 한 분이죠? 아까부터 계속 투어 스포 콘서트랑 투어 스포? 근데 해외를 좀 듣고 싶은 모양이에요. 아 7월에 사실 서울을 시작으로 해외를 쭉 또 단콘을 돌 예정인데 그렇죠. 약간 투어 샌리스트는 사실 정해진 게 아직 없습니다. 완전 초안만 정해졌죠. 정하고 있죠. 약간. 네, 정하는 중이고. 네. 7월 29일, 30일 서울에서 하고. 맞아요. 9월에 일본, 10월에 미국 6개 도시를 도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바쁘겠다. 일본은 전에도 가봤어요? 네, 일본 갔었어요. 많이 갔었어요. 미국도 전에 한번 갔었어요. 팬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죠. 맞아요. 그렇죠? 신곡이 또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광고를 일단 가서 듣고 얘기 좀 마무리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광고요. Here we go. 자 이렇게 30분 동안 우리 NIFN 정원 성훈과 함께 고막을 털어봤는데 우리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와우. 네. 아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차에 이제 훈련하러 가면서 맨날 들었는데 거의 엄마가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아, 가서 말 좀 잘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늘 잘했어요 오늘. 네. 네, 너무 다음에 또 멤버들이랑 같이 나오고 싶습니다. 완전체로 한번 나와 좀. 네, 완전체로. 좋습니다. 예. 네. 네. 여기 좀 얼려 놓을 테니까 피겨 스케이트 좀 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원 씨도. 저도 사실 3년 데뷔한 지 3년 됐는데 이번에
처음 나왔잖아요 코드쇼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작에 나올 걸 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진짜 그 너튜브 콘텐츠에 그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 레전드 사연들. 네. 예. 진짜 많이 봤거든요. 어. 요즘도 그 들어가서 막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저는 계속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단체로 나올 기회 있으면 꼭 나오고 싶고,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와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스케줄을 매니저들이 잡을 때 컨디션 먼저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야겠어요. 네. 피겨 한번 타야겠어요. 얼려놓을게요. 야, 얼려놔야 된다니네. 별걸 다 한다 컬스에서. 좋아요.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충분히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에러 에러 에러.